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받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해서 동경 앞바다에서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까? 박정희의 정적이었고 전두환의 정적이었기에 김대중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김대중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김대중을 납치해 동경 앞바다에 수장시키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그 당시 민주당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대중을 죽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김대중은 죄가 없다, 독재정권 물러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재명은 죄가 없고 김건희는 죄가 많습니다.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영장을 모았습니다. 돈 한 푼 모았다는 글자가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5,503억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것, 이것은 영장을 칠 일이 아니라 상장을 주어야 될 일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돈을 더 많이 벌 것을 조금밖에 못 벌었다, 1830억만 환수했다 그러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때 선거 공보물 에 내가 5,503억을 환수했다 라고 공보물 에 적었고 그것이 허위 아니냐 이렇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이재명이 주장하는 5,503억이 맞다 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이제 강의 배 밖으로 나와서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치 법치 떠드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법치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검사 독재 정권, 뭐든지 검사가 다 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독재 정권, 이재명 탄압 중단하라! 도하 며칠간 언론을 도배했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어디론가 실종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재명이 변호사비 20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의 친구 변호사가 회사 인수합병할 20억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 20억을 모았다고 주장했던 검찰과 언론들 쪽쪽이 다 걸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구속영장을 살펴보아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김건희는 죄가 많다. 왜냐? 요즘 유행하고 있죠.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팔만주 살짝 꿈데이트 도이치 모냐스 도이치 모냐스 1당들의 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고 증거로 제출된 12시에 때려달라 3300원에 8만주 때려달라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으니 금가주 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도 내 계좌가 활용당하고 싶다. 나도 수입 창출 당하고 싶다. 나도 12시에 때려요 후원금. 둘이서 때립시다 후원금. 살짝 꿈데이트 정청래 후원계좌. 법원에서 김건희 계좌 주가 거래한 녹음 기록이 있다고 법원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전화 녹음 기록이 없다는 걸 보니까 주가 조작을 안 했다는 반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사기범이 잡혀갔어요. 너 사기쳤지? 아닙니다. 전화 녹음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무죄 석방 이렇게 할 겁니까? 전화 녹음 기록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다는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안 지었다 이런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전재수 제1호 박재동 원동 우리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강연을 다닐 때마다 혹시 욕시 하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빗속말로 혹시 이 대표 돈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 많이 힘들 텐데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엊그저께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했습니다. 민주당 45, 국민의힘 40. 민주당이 1등을 계속했거나 하고 있으면 모든 언론이 조용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면 민주당 지지율 급락 이렇게 제목 따서 언론이 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지지율이 1등이라는 거 잘 모릅니다. 대선에서 진 정당 그리고 검찰이는 복합적인 대표에 대한 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민주당 지지를 1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재명이라는 뚜렷한 깃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통령에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쫓겨나면 민주당 지지율도 급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분이요. 4년 후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재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지켜야 다음 총선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내년 총선도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혼자 좋자고 이재명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좋고 민주당 지역위원장한테도 좋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이재명을 지키자 그래서 민주당을 지키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김남국, 임호경, 도종환 의원 등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만나고 와서 어젯밤에 했던 말, 이재명 온몸에 난 상처를 보았다. 너무나도 깊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픈 상처. 그런데 지금 검찰의 상처 이것까지 겹쳐서 온몸이 시커멓게 상처입은 이재명을 보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더 아픈 상처도 있더라. 13살, 14살 꼬마 다른 애들은 다 학교 갈 때 학교 도시락 싸주는데 그 어린 아들을 공장에 보내고 공장에 도시락을 매일 쌌던 그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울고 김남국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눈물이 이재명 개인의 눈물이 되지 않게 여러분 함께 도와주십시오. 이재명이 혼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눈에서 나는 피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징이고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깃발을 높이 들자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깃발 들고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